산의 벌. 벌 무서워요. 벌 진짜 무섭지. 근데 저도 경험한 바가 있고요. 뭐 신길 들어서서 벌이라는 거 안 당하는 선생님들은 없을 것 같아. 내가 보기에는 저도 있어요.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제 고집이나 아집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. 이거는 신령님이 미리 주셨는데 금기시하는 부분들이 있어요. 신령님이 꼭 안 된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. 이제 신령님이 제일 이뻐하는 거는 신령님 안에서 신령님 일 할 때만 제일 이뻐해. 근데 제가 신의 길을 접어들으니까 들어서서 한 2년쯤 됐을까? 슬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나는 그러면은 바깥 생활은 언제고 언제 노나? 그래서 이제 신령님 전에 기도라긴 뭐하고 나는 이제 뭐 서글픔이라든가 인생의 그런 거를 사람들하고 대화 안 하고 신령님하고 대화를 해요. 내 부모님한테 하듯이. 그럼 나는 언제 놀아요? 라고 물었어요. 할아버지 할머니 일 다 하고 놀면 되지 신령님 일하고 다 하고 놀아라 이러는 거야. 첫 번째는 신령님 일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네 사생활 해도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답이 받았잖아요.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. 놀 시간이 없는 거야.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진짜 그래서 내 마음대로 어겼어요. 약간 뒤로 밀어놓고 일을 먼저 급한 거 해놓고 그랬더니 어떤 걸로 다가오냐면 신도들을 먼저 흔들더라고요. 전 안에 이렇게 빌고 가는 신도들을 놓고 흔들어요. 눈으로 보여줘요. 왜? 잘 됐던데요 사업터가. 근데 갑자기 그냥 파리가 날리고 쓸고 부부지간에 다툼이 있고 자손이 다치고 그리고 그 한 집만 그런 게 아니라 차례차례로 번지듯이 그러면서 저를 깨우쳐 주시더라고. 그런데 그 신의 벌은 정말 따가워요. 뭘로 해요? 우리 제자들이 손님이 안 오면 답답하죠? 빗자루로 쓸어버려요. 그리고 기존에 있는 신도들, 내가 사랑하는 신도들을 쳐요. 믿거라 한 거야. 그만이 왔으니까 착각한 거지 내가. 내가 신도야? 그러한 신의 벌을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. 얼른 깨우쳤어요. 근데 그걸 얼른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은 그게 쌓여 묵은 때 한 듯이 풀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또 재물 준비해가지고 또 가서 직급정성으로 벌을 풀은 적이 있어요. 제가 쉽게 안 풀어줘요. 그걸 같은 시간대 계속 반복적으로 일주일, 10일 계속 해가서 하는 거야. 그 같은 행위를 그렇게 해서 벌을 풀어주시더라고. 그리고 두 번 다시는 신령님 말에 위배되는 짓을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. 근데 또 했잖아. 그게 또 한 2년 주기, 3년 주기로 좀 해이해지는 거지. 해이해지는 거예요. 이제는 어떻게 보면 2년 됐을 때보다 5년이 됐으니까 좀 더 많은 게 알게 됐잖아요. 방종을 하고 방임을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때 시절을 또 돌아보고 그래 보면 이제는 내가 잘할 수 있어. 우습해진 거야. 뭣도 모르는 게. 수많은 게 배울 게 있고 공부할 게 너무도 많은 걸 그때 당시에 다 배웠다고 생각한 거지 뭐야.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감사해요. 내가 신령님 전에 감사하고 난 신령님 품 안에서만 살아갈 거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 바라보잖아. 외롭거나 이럴 시간은 사실 없어요. 신령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너무 바뀌어. 외롭다는 생각할 시간 없어. 근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. 이 젊은 나이에 나는 이러고만 살아야 돼? 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. 살짝 눈을 밖으로 돌렸지.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이렇더라고. 신도를 반토막을 내더라고. 벌을 때리시는데. 제가 신도가 굉장히 많았어요. 뭐 행사하려면 집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내야 돼. 그 정도인데 반토막을 허리를 치고 한 신도를 두 번 정도 그렇게 크게 쳐내더라고요. 막 잘라져요. 그리고 좋은 인연과도 다툼이 돼요. 힘으로 하는 줄 알아야 돼. 깨우쳐라 이거지. 그거를 모르잖아요. 다음날 한 집 또 떨어뜨려요. 뭔 일이 생겨. 그걸 주기적으로 한 일주일간을 그러면서 한 보름이 가는데 그때 깨우쳤어요 제가. 그래서
아우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너무 오만방자했다고. 신령님은요 겸손하고 항상 겸양해라 그래요 저희 보고 항상. 그러다 보니까 낮추고 그래서 그 말을 알았어요. 벼가 뭐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. 제가 부록이란 나이를 넘고 마흔다섯 중반이 돼서 그 말 뜻을 알게 됐어요. 아, 된 사람은 숙이는 거구나. 나 잘난 게 아니구나. 내가 잘나서 이렇게 이름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드는 게 아니었다는 거. 그래서 지금은 그걸 반복을 안 해요. 두 번 실수를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신의 벌을 호되게 받은 적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벌 푸는데도 한참 걸렸고요. 산천을 가서 또 명상 가서 본향 가서 다시 모셔오고 마음이 빈정이 상하셔. 그래서 본향 본산으로 왠지 안 계시는 것 같고 이게 매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. 우리만 느끼는 게 있어요. 본향에 가 계셔. 마실 받으시. 한번 네 힘으로 해봐라. 썰렁해요. 법당이 그럼. 그럼 또 해갖고 가서 빌고 모셔오고 안 그러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제자는 기도가 생명수와도 같은 건데 그리고 이게 방인과 방종을 하면 안 돼요. 응? 그래서 저는 이 벌에 대한 거를 절실히 느낀 사람이어서 나는 신령님 전에 벌 받고 싶지 않아. 어떤 벌이든. 그래서 가능하면 겸양한 자세로 가는 편이에요. 그래서 원망의 소리도 질타의 소리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묵묵히 받아들여요. 남을 원망해 본 적 없는 것 같아. 내 자신을 돌아봐요 항상. 그래서 반성이라는 건 너무 좋고요.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. 그 마음이면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벌이라는 거는 신의 세계나 바깥 세계의 벌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. 그 벌은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거야. 내가 풀어야 된다는 거. 내가 해결점을 지어야 된다는 거. 그래 벌이 풀려요. 그래서 신의 벌은 무섭다.